제가 한국에 물건을 몇개 주문해서 엄마한테 부탁해서 택배를 받았거든요. 뜯어볼게요. 새로 산 레깅스를 입어봤는데, M 사이즈로 샀는데, 사이즈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레깅스가, 조금, 거기 있는 것 중에서 좋아 보이는 걸로 샀는데, 아, 진짜 편하네요. 완전 편하다, 이거. 유니크로 에어리즘이랑 또 차원이 다르네요. 조깅 갔다 올게요. 오늘은 회사에 일이 있어서 회사에 가려고 합니다. 정말 정말 오랜만에 화장을 했어요. 갔다 올게요. 조깅 갔다 올게요. 신주쿠 이세탄에 텍스 리펌 받아야 될게 있어서 갔다 오려고 해요. 가는 김에 신오쿠보에 들러서 장도 좀 보고 떡볶이도 사고 오려고 합니다. 제트스키 드세요.
한국에서 택배로 받은 빨강 떡볶이 분말 소스로 오늘은 떡볶이를 해 먹을 거예요. 1人の死亡が確認されています。アメリカ連邦最高裁のリベラル派女性判事が18日亡くなり、11月の大統領選挙までに保守派の判事が後任に決まるのか注目されています。リベラル派で女性の権利拡大に尽力した、選ぶ義務がある女性とし、自分の意見に近い保守派の判事を近く指名する見通しです。 今後の 重要な判決が与党共和党に有利の形。 여기 다 묻었다. 오늘은 새로 구입한 컴프레소로 라떼를 만들어 마셔볼까 합니다. 제가 원래 이거 핸드드립, 슬로우 커피에서 나온 핸드드립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깨져가지고 새로 뭘 살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에스프레소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에스프레소 기계들은 좀 덩치가 제법 크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찾다 보니까 이렇게 컴팩트한 이런 에스프레소를 뽑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安倍元総理大臣が今日午前東京九段にある靖国神社を参拝したことを自身のツイッターなどで明らかにしました。 2013年12月に参拝しましたが、 その後は中国や韓国に配慮し、参拝は取りやめてきていました。 今月10日から行方がわからなくなっていた千葉県習志野市の 中学3年生の少女が 東京池袋で無事保護されました。 警察は昨日写真を公開し、少女の行方を探していましたが、商業施設に1人